여름의 기운을 씻어내는 비가 내린 뒤 선선해진 공기 속에 오늘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여러 가지 체험 행사와 함께 이 가을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둑판처럼 줄이 그어진 고구마밭. 온 가족이 총출동해 정해진 밭에서 고구마 캐기에 열중입니다. 고구마보다 작은 손들이 힘주어 땅속에 묻힌 한 해의 결실을 뽑아 올립니다. 어느새 상자 한가득 모인 고구마. 아이들은 수확의 재미와 자연의 고마움을 배웁니다. 고구마가 딸려 나오니까 재밌어요. 옛날식으로 재현한 섭다리 옆에선 올갱이 잡기가 한창이고 진한 향을 맡으며 엄마 아빠와 함께 따는 깻잎은 비닐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직접 흙 만져가면서 고구마 캐는 그런 것도 좋고 또 그걸 갖고 또 어떻게 해먹을까 얘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늘고. 어린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힘을 합쳐 함께 퀴즈로 푸는 시간. 각종 체험으로 숲이 갖는 의미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숲에 관한 재미있는 체험들을 해서 좋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수확의 계절은 자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